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 투자 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6월 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SK케미칼 코드번호 285130입니다. 자, 뭐 우리 시장 흐름들 굉장히 좀 우려감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은 좀 강력하게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이게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계속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주가 하락을 용납하지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한번 진짜 좀 여기를 맘만 먹으면 돌파 한번 하겠는데라는 그런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막상 돌파하기 전까지는 알수 없는 부분인 건 맞죠. 알수 없는 거긴 하죠. 시장이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잘 버텨줬다라는 것들이 그만큼 지금 좀 강력하게 좀 버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구나.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좀할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좀 이게 국내에서 좀 안정성, 물량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뭐 물량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글로벌적인 물량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하는 물량만 일단 공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SK케미칼 입장에서는 뭐 글로벌 입장에서야 단기적으로는 신경 쓸건 필요 없죠.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경쟁력이 높다라는 거 되기 때문에 악재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량이 좀 모자라다. 물량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시장이 넘쳐 흐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뭐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백신 승인을 권고한다. 뭐 고령층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뭐 유럽 의약품청. FDA에서의 소식은 아직까지 나와주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고, 소식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일단 필리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조건부로 사용 허가. 필리핀에서는 일단은 허가를 했다. 뭐각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서는 허가를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자 이런 필리핀 FDA에서 허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필리핀 식품 의약품국. 뭐 필리핀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뭔가 이제 조건부 사용 승인이라든가 국내에서 일단 사용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FDA를 승인을 해주든 안 해주든 이게 지금 실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약품이 사용이 되냐 안 되냐 실적이 증가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이제 접종을 시작하겠다 그런 소식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 좀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좀 돌파를 했으면 좋겠네요. 돌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지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상당히 지금 강력하게 최근에 좀 매도하는 것들도 있었지만은 좀 다시 주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렇지만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런 가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홀딩하시면 될것 같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지지구간인 40만 원이 부근, 이 부근들을 이탈을 하는지 올라가는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자, 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선 9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브리핑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도 좀 이제는 또 상승 흐름들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좀 상장을 할 때까지 물론 이제 조건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하는 걸 조건부로 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할 때까지는 뭔가 좀 이제 지켜보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할지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확실하게 돌파를 한지 했는지 아니면 이탈을 할지 뭐 방향성이 결정이 난건 아닌 것 같죠. 좀 지금 이제 이탈은 좀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 중에서 돌파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니까 이 여기에서의 행보 움직임도 감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돌파를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시면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월 2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이날 같은 경우는 장이 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두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7시 한 40분, 9시 이전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딱 땡치면은 영풍재지 현재가 6,650원, 1창업평가 6,850원, 손절가 6,4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지연은에너지 현재가 3,280원, 1창업평가 3,380원, 손절가 3,1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추천드리고 9시 5분에 영풍재지 바로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호가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GNN에너지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이 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여기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다. 이렇게 또 알려드리거든요. 저희가 매일매일 조금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그날 바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좀 단기 종목이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리딩을 통해서 또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종목들이 하루에 세 종목, 두 종목이 나갑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두 종목 나가는데 이렇게 수익률, 솔직하게 손실이 난 종목들이 어떻게 손실이 났다, 그런 것들 이렇게 수익률을 통해서 표를 통해서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 때문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좀 뭔가 난 공부라든가 좀 수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